소비자 물가가 최근 3%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2%를 웃도는 품목의 개수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1월 외식 품목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%로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될 경우 여행, 숙박 등 개인 서비스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